40번. 자, 40번은 이거의 두 건이 요렇다 입니다. 이거의 두 건이 마이너스 1과 1일 때. 이때 상수 AB 있고, 자, 건은 둘 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건은 둘 다 대입하면 성립해. 그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봐. 그럼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또 1 넣어도 이렇게 식이 두 개 만들어지지. 그럼 요식하고 요식 연립만 풀어본 거지. 요건 됐지. 근이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말. 자, 4차 방정식. 이거의 한 건이 1-i네. 그럼 다른 건은 1 플러스 i가 되겠지. 다른 건은 1 플러스 i네. 이거는 대입해서 푸는 게 더 편하겠다. 1-i를 대입해 푸는 게 더 편하겠네. 1-1은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게. 그래서 1-i의 4승. 1-i의 제곱. b는 0이다. 자, 1-i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i지. 그거를 또 제곱을 한 거예요. 1-i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i입니다. 그럼 요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ai가 되고,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그럼 b하고 마이너스 4는 실수부. 마이너스 2ai, 요거는 허수부. 요게 0이 되는 방법은 실수부도 0, 허수부도 0. 자, 그래서 a는 0이고, b는 4가 됩니다. 그렇지. 보통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거 잘 안 하는데, 요 문제하고 앞에 문제는 그냥 대입만 해 푼 거지. 복소수 상등. 자, 한 건이 2다 했기 때문에 2를 대입해서 k 값부터 구해주는 게 좋겠네. 2를 대입해서 k 값 구하자. 16, 8, 4, 32. 4-8k. 여기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은 0이다. 그래서 이게 12k네. 오른쪽 넘겨버려. 12k. 자, 여기 정리됐고, 여기 마이너스 12니까 여기 20, 36 이렇게. 그래서 k는 3이 돼. 자, k값까지 구했다, 그제? k값까지. 자, 그럼 위에 식이 이제 이렇게 되네. k값이 구해졌으니까 x4승 더하기 4x3승. 자, k가 3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6x 되고, 자, k가 3이니까 6 더하기 1 하면 7,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자, 두 허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다, 그제? 그러면 그 허근을 갖는 식을 찾아야 되겠네. 허근을 갖는 식. 자, 다시 요거를 조립제법에서 식을 구하자. 1,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인데 벌써 근 하나를 알고 있잖아. 0되는 거 찾을 필요 없다, 그지? 근 하나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2를 하면 여기 2가 되고 6이 되고, 12가 되고 6이 되고, 여기 12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고, 0이 되고. 그럼 요 식이 이제, x3승 6x제곱 6x 플러스 5. 요거하고, x 마이너스 2. 요렇게 인식을 해요. 2가 근이니까. 자, 요것도 0 되는 거 찾아봐. 마이너스 1 하면, 안 돼. 5밖에 없겠네. 마이너스 5밖에 없겠네. 1 마이너스 1은 안 되잖아, 그제? 그러니까 또 5 마이너스 5겠네. 요거 약수 중에 있으니까. 2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5.
자, 5를, 마이너스 5를 집으면 25 곱하기 6이니까 25 곱하기 6을 하면 152가. 그 다음 마이너스 5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5. 55, 55 되네, 그지? 그 조식이 x 플러스 5. x 제곱. 자, 요게 플러스 1이 되겠네. 6x 제곱이니까 5x 제곱이면 플러스 1x 제곱. 그래서 허근은 요방정식의 근이 허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허근의 두 허근의 합을 구하랬지.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요거는 인수분해 되는 식이지. 요건 1, 4, 요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바로 하자.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4. 여기서 풀마 1이고, 여기서 풀마 2, 요렇게. 양수근의 합을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양수근의 합은 3이 되죠. 이거의 두 실근의 곱, 두 허근의 곱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라, 이 말이지. 요것도 인수분해 되네. 2, 5, 10,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실근이 되고, 여기서 허근이네, 그지? 근데 곱을 구하랬잖아. 또 곱을 구하랬잖아.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은 2. a분의 c였다, 그지? 여기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5. 자, 그거 두 개를 더하시오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자, 45는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했어. x 4제곱 더하기 4는 0이다. 자, 요거는 바로 인수번에 간대. 보기차식이야, 보기차식. 자, 그때는 어떻게 하라 했냐면, 요거는 그 가운데 제곱항이 없는 거야, 그지? 그럼 요거 제곱, 제곱해서 요런, 제곱해서 요게 되는 게 x제곱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전체의 제곱. 그래서 항상 요런 식은 요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그지? 자, 요건, 요거 제곱은 a제곱은 요거고 b제곱은 요거. 그럼 2ab 하면 4x제곱이지. 원래는 없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4x제곱. 그럼 여기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요건 2x의 제곱이 돼. 그래서 이제 합차.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는 0이다. 그럼 여기서는 건, 근의 공식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1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요쪽도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2 하는 이것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 풀마 i 1 풀마 i. 자, 요렇게 네 개 있거든요. 그럼 1-i는 있지. 마이너스 1 플러스 i도 있고, 요것밖에 없네. 자, 4차 방정식. 해를 이렇다라 할 때, 두 건의 꼽, 두 건의 곱을 구해서 더해라. 아까하고 똑같이, 그지?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요게 바로 인수분해 간대. 자, 그래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제곱 빼기 제곱, 요런 모양으로 고치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요수, 요수가 되는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는 거야. 이건 x제곱의 제곱, 뒤에는 4의 제곱. 근데 두 식이 같아야 돼. 그럼 요거는 제곱, 요거, 제곱, 요거는 같잖아, 그지?
요거 8x제곱이 있어, 사례는. 근데 원래는 7x제곱이잖아. 그럼 같으려면 마이너스 1x제곱을 하면 똑같아. 자, 요렇게 할 때 요게 뒤에가 안 맞아지면 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고치면 된다 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이다. 그럼 두 권의 곱을 구하는 거죠, 곱을. 자, 여기서 두 권의 곱은 4, 여기서 두 권의 곱도 4. 그 두 개를 더하니까 8이다. 근과 계수에서 두 권의 곱. 네 근 중 실근의 곱, 실근의 곱을 A, 두 허근의 합을 B라고 합니다. 요것도, 요거 정규식이면 요게 x제곱 빼기 1이세요. 그게 x제곱입니다. 자, 그게 1이다. 요식이다. 요것도 x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은 0. 요거는 바로 인수분해 되어버리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3이 0이다. 여기서는 실근이 되고, 여기서는 허근이 됩니다. 여기서는 실근, 여기서는 허근. 자, 그래서 실근의 곱, 실근의 곱은 2, 아,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허근의 합. 자, 허근의 합은 1차가 없지, 허근의 합은 0이 됩니다. 자, 그거 두 개를 더하시오 했으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거의 알아듣고 있죠. 자, 49번은 뭘 하라는 거냐면 시환을 하시오 이 말이에요. 49번 x제곱 마이너스 3x 요거를 이렇게 치환해 버립니다. 그럼 식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제 바로 인수분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제 a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3x를 집어넣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를 집어넣는 거는 0이다. 이때 양수인 근의 합을 구하셔야 돼. 양수인 근. 요거는 1, 2 요렇게 되니까 x 빼기 1, x 빼기 2가 되고, 요건 1, 4, 요렇게 되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4에요. 양수인 거는 요 2하고 2가 양수인 거니지. 자, 그거 두 개를 더하시오. 됐죠? 아, 여기 또 있네. 4도 있네. 그 더하면 7이다. 자, 50번은 그렇게 치환하면 똑같은 거다, 그제? 50번은. 이런 것도 계속 그냥 인수분해 연습하는 거야. 인수분해 연습. 합이 같게 되도록 하라고. 요거랑. 요건 많이 나왔다. 그지? 합이 같게 되도록 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공통이 나온다. 이제. 그럼 이제 요렇게 곱하면 x제곱 더하기 3x. 자, 요렇게 곱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그럼 요 부분을 a라고 하면 돼요. 이제. 요 부분을 a로. 그럼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 0. 그럼 1, 3 풀마에서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3, 요게 0. 그럼 a가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x제곱 더하기 3x, 요게 a지. a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3x, 요게 a지. 플러스 3. 이때, 두 실근의 합을 A라고 허근의 곱을 B라 했다. 그럼 어디서 실근, 허근을 갖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실근, 허근 갖는 거는 판별식 조사해보면 알잖아. 요거 판별식. 9 플러스 4 하니까 양수지. 요거는 실근. 요거는 3, 3은 9 마이너스 12 하니까 음수지. 여기서는 허근. 그럼 실근은 합.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두 허근의 곱. 여기서 두 근의 곱은 3.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52번은 조금 어렵대. 생긴 모양은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해. 그런데 여기서는 봐. 자, 합이 같은 거를 찾아봐. 안 생기지, 그지? 두 개 상수끼리 합이 같게 되는 게 안 생긴다면. 자, 합이 없을 때가 있어, 이렇게. 요 모양은 항상 합이 같게 되는 것끼리 전개시키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합이 같게 되는 게 없을 때는 곱이 같게 되는 걸 찾는 거야. 합이 같게 되는 게 없을 때는 곱이 같게 되는 거야. 그럼 곱해서, 값이 같은 거는 요렇게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4. 요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요거끼리 이제 전개시킬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니까 곱이 같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같아지느냐 하면 상수항이 같아지는 거야. 곱이 같아졌기 때문에. 자, 이거 마이너스 18x제곱 이꼴 제로 이렇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를 치환해야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a라 해버리면 a 마이너스 3x. 그리고 요거는 a 마이너스 18x제곱.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 자, a제곱 마이너스 3x에 a 마이너스 18x제곱이 0이다. 이게 3x하고 6x지. 이게 마이너스 3x니까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네. 그래서 a 더하기 3x, a 마이너스 6x. 요게 0이다. 이제 a 자리 집어넣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3x 마이너스 4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a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자, 그럼 요건 인수근이 되네.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4하고 1이 나오고. 요건 인수근이 안 되네, 그지? 그럼 정수근이 안 생기겠지. 모든 정수인 근의 합을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52번 잘 해야 된다, 그지? 51번은 우리 보통 많이 봤던 거고, 52번은 풀이 형태를 잘 알아놔야 돼. 그 다음에 53번. 4차 방정식의 한 흑은을 알파라 할 때. 4차 방정식의 한 흑은을 알파라 할 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구하셔야 했다. 자, 이거는 모양이 요렇게 1, 1 대칭,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대칭, 요게 보여야 돼. 자, 요런 식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버린다. 그걸 잘해야 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자, 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꼴 제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자, 고려놓고 이제 짝짓끼리 모으는 거야. x제곱하고 저 끝에 있는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하고 4x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보이겠네. 이제 요식을 a 해버리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이 돼서 x 더하기 x분의 즉 a가 1 또는 a는 3이 돼. 자, 여기서 요거를 만족하는 x 값이 바로 알파잖아. 그럼 그지? 요거의 한 근을 흑근을 알파래서. 그럼 어디서 흑근이 되는가를 이제 찾아줘야 돼. 요식은 양변에 x를 곱해버리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자, 요식은 양변에 x를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자, 판별식을 보니까 1, 마이너스 4니까 요게 음수네, 이게. 아, 요게 흑근이네. 요거의 근이 바로 알파라. 요거는 요식하고 같은 말이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1이다. 이 말과 같은 말.
그래서 그 값은 1이래. 알파를 직접 구하라면 여기서 근을 구해주면 되고. 그 알파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값을 구하라. 53번도 잘해드는데, 시험 잘했는데. 그 다음에 54는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직육면체가.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다 하고, 부피가 72일 때, 이 모서리 길이하고. 자,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하면 되네. x 곱하기 2x 곱하기 x분은 1을 했더니 72가 된다. 2는 나눠버리자. 36이 됩니다. 그리고 x 제곱이니까 x 3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36이 0이다. 자, 뭘 넣어보자. 3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27 더하기 9가 36이지. 되네. 그럼 x 빼기 3. x 제곱 플러스 12. 36이니까. 2차 계수가 1이네. 2차 계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1이 되려면 플러스 4x. 요거는 이제 흑근이지, 요쪽은. 그럼 근이 실근은 3밖에 없네. 그래서 x는 3이야, x는. 자, 구하라는 게 뭐냐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라 했지. 자, 모든 모서리는 요런 게 4개, 요것도 4개, 요것도 4개 있지. 그럼 요거 3개 다 더하면 3x, 4x 더하기. 자, 그런 게 다 4개씩 있잖아. 이게 이제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야. x가 3이니까 3, 4, 12, 13. 4 곱하기 13. 그래서 52가 됐어. 자, 그림과 같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10cm인 직육면체가 있다. 이 직육면체의 밑면의 각 변을 일정하게 느리고, 자, 밑면은 일정하게 느렸기 때문에 플러스 x가 된 거야. 높이를 같은 길이만큼 줄여서, 그럼 높이는 x, 10-x가 된 거야. 새로운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처음 직육면체 부피가 같더라. 이거 했는 것 같는데. 이게 부피지. 이 부피가 처음 부피. 4, 4, 10이다. 그제? 요거하고 같더라. 자, 각변에, 이때 각, 밑면의 각변 늘어난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여기서 x 구하라. 요 방정식 풀어라, 이 말이야. 그냥 풀어라. 계산, 방정 3차 방식 지금까지 풀었던 거 계산합니다. 자, 이거는 요 x, x 되는 정사각형 4개를 모서리에서 잘라낸 거야. 자, 그래서 요 접는 선을 선으로 해서 이렇게 딱 세우면 뚜껑이 없는 상자가 만들어지겠지. 그 상자의 부피가 96이 될 때 요 x가 얼마인가를 찾아라. 그러면 먼저 요 사각형은, 자, 가로 길이는 전체가 10인데 여기 x 빠졌고 x 빠졌으니까 10-2x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지. 14-2x가 14에서 x 빼고 x 빼니까 14-2x가 세로 길이는. 그럼 가로 세로를 곱하면 요게 밑면. 자, 높이는 x가 되겠지. 이게 부피인데 이 부피가 96이 된다. 이것도 2 약분하고 요 2도 또 한 번 더 약분하고, 그래서 요건 3차 방식 풀어라 이 말이야. 자,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 5개를 사 만든 입체도형이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A. 자, 그 넓이를 B라 할 때 AB는 이런 관계가 있다. X의 값을 구하라. 자, 한 모서리 길이가 다 A다. 그지? A가 되면, 자, 부피는 각각의 게 A 세제곱이잖아. 가로 세로 높이가 곱하면 되니까. 아, X 세제곱.
그러면 다섯 개 있으니까 부피는 5x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를 A라 합니다. 5x 세제곱, 이거를 A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겉넓이를 B라 했다. 자, 겉넓이는 요 하나의 면이 x제곱이잖아. 그치? 자, 요런 면이 몇 개 있나를 봅니다. 요런 면이 몇 개 있나. 자, 이건 위에서 보면 두 개. 그 다음에 요 옆에 요 두 개를 합하면 세 개. 그 다음에 바닥에서 보면 세 개. 그래서 아래 위에서 본 게 총 여섯 개. 자, 정면에서 보면 다섯 개. 뒤쪽에서 봐도 다섯 개. 열 개네, 그지? 그 다음, 오른쪽에서 보면 면이 두 개. 왼쪽에도 두 개. 총 스물 개의 면이. 그럼 하나가 x제곱이니까 20x제곱이다. 그럼 b는 20x제곱이다. 자, a는 5x3승은 2b. 그럼 2b니까 40x제곱. 40x제곱. 마이너스 320. 역시 또 요 방정식 풀어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x고 높이가 2x인 원기둥 모양의 용기에. 자, 이렇게 원기둥이 있어. 자, 밑면의 반지름은 여기 x야. 그다음 높이는 2x야. 여기에 물이 가득 담겨 있더라. 이 물을 사용하여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자, 밑면은 10이 되고, 밑면은 10이 되고, 그 다음 높이가 14인, 원기둥 모양의 용기를 가득 채우고 남은 물의 양을 측정하였더니, 가득 채우고 남은 물의 양을 측정하였더니 수면의 높이가 밑면으로부터 6cm가 되었다. 자, 여기 있는 물을 여기에 가득 다 부었어. 그죠? 붓고 나니까 이쪽 편에 6cm가 되는 요만큼의 물이 남아있다라 이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 부은 양과 요 빨간 남아있는 양을 합치면 이 전체 부피하고 같겠네. 자, 그렇게도 되고 높이가 2x-6인 요 원통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요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과 같다. 이렇게. 물이 남았으니까, 그지? 그럼 이제, 여기 부피부터 보자. 자, 밑넓이는 πx제곱. 원이니까. 곱하기 높이인데 요 길이는 2x-6이 되겠지. 요게 요 물의 부피인데, 이 부피가 이 통 안에 들어있는 부피와 같다. 그럼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자, 파이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요 3차 방정식 풀어라. 숫자가 커서 이제 좀 뭐 숫자 맞추기가 좀 어렵게. 자, 727번 연립 부등식 이거가 해를 각도라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겠다. 연립방정식 이거가 해를 각도라는, 그럼 자, 일단 풀어보자. 양면에 2를 곱하면 3-2x가 2a 마이너스 2x는 2a-3. 그럼 x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지. 마이너스 2분의 2a-3. 요게 1식. 자, 2식은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 그럼 x는 3보다 이렇게 돼. 일단 x는 3보다는 작아.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커. 근데 이것이 해를 갖도라는 정수의 최소값 찾는 거야. 해를 가지려면 이렇게 하면 해를 갖지. 이렇게 하면 해를 안 갖는다. 그지? 연립된 게 없으니까. 요렇게 돼도 해가 없지. 요건 없고 요건 있으니까. 그래서 요수가 3보다 하여튼 왼쪽으로 넘어와야 해가 있는 거야. 그래야 이런 해가 생기는 거야. 해를 갖도록 하는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2분의 2a-3. 요 놈이 3보다 작아버리면 돼.
3이 되면 안 돼, 그지? 3이 돼버리면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보면 근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요수는 3이 되면 안 돼, 요수는. 3보다 작은 수가 돼야 돼. 여기 등호 안 붙는 거 이해되나? 요거 등호가 안 붙는 거 이해되는 사람? 안 되나? 1보다 크다. 1보다 하나는 작다, 이렇게. 아, 이건 A보다 작다. 자, A가 1이 되면 돼, 안 돼? A가 1이 되면 해가 있다, 없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해가 없잖아. A, 여기 A보다 작다, 야. 이거는 이해 못하면 나중에 온데 걸려. 계속 걸리니까. 이거는 절대 이해 못하면 안 돼. 자, 해가 하나는 1보다 크다야. 하나는. 자, 하나는 X가 A보다 작다야. 근데 A가 만약 1이 됐다 해봐, 1.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 이렇지. A가 1이 되면. 요 A가 1이 되면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이렇지. 그럼 A가 1이 되면 해가 있다, 없다? A가 1이 되면 해가 없단 말이야. A가 1일 때는 해가 없어. 자, A가 1보다 조금 더 작은데 여기야. 이렇게 해도 해가 없지. 그럼 1보다, A가 1보다 작아도 해가 없는 거야, 그지? A가 1일 때도 해가 없지만 1보다 작아도 해가 없어. 그럼 여기서 X가 1보다 크다 하고 X가 A보다 작다를 연립했을 적에 해가 없다라는 조건이 되려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꾸 봐, 여기 없는데 왜 자꾸 여기 붙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고, 뭐보다 작은 요 A 값을 보는 거예요, A 값. 여기 이럴 수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봐. X는 1보다 크다 하고, X는 1보다 작다. 이거 연립 풀면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잖아.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해가 있는 거가 없는 거야. 동시에 만족되면 없잖아.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다, 이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동시에. 여기는, 위에는 1이 있지만 밑에는 1이 없잖아. 여기 1이 빠졌잖아, 봐. 요렇게 돼버리면 해가 없는 거야, 이게.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거는. 이건 1이 있잖아. 여기도 1이 들어있고 여기도 1이 들어있잖아. 그럼 동시에 만족되는 1이 들어있단 말이야. 또 여기는 해가 1, 여기는 해가 없고 여기도 해가 없고. 자, 여기 다시 봐. X가 3보다 작다고 X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없어야 돼. 자, 그럼 3보다 작다는 이렇게 딱 정해졌지. 이게 3이야, 3. 근데 뭐보다 크다지. 근데 해가 없어야 돼. 그럼 이거는 당연히 없는 거 알잖아. 이거보다 크다, 이건 없잖아, 그지? 거기 대답해. 어, 고개 끄덕끄덕해. 알겠다, 모르겠다라. 안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거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 이건 해가 있다, 없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 요만큼 있잖아, 그지? 요거는 있다, 그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 밑에는 3보다 작다야. 요 3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 해가 있다, 없다? 그럼 요 수가 3이 되면 돼, 안 돼? 3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이 수는 3이 되면 안 돼. 이게 3이 돼버리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 자, 3보다 조금 작은데 봤어.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공통되는 게 있던 뭐. 이제는 있잖아, 요만큼 있잖아. 이 수가 3보다 작으면 해가 있단 말이야. 3이 되면 없지. 3보다 크게 돼도 없잖아. 그래서 요 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해를 갖지 않도록 했잖아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수가 요거 자꾸 보지 말고 요 수가 3이 돼버린 바 3보다 크거나 같은데 밑에는 3보다 작다니까 해가 없지. 근데 3보다 작게 돼버리면 해가 있는 거야. 이렇게 3보다 작게 돼버리면 해가 생긴단 말이야. 3일 때는 해가 없잖아. 3보다 커도 해가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 수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요거 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2a-3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네. 마이너스 1을 곱했습니다. 그럼 이왕 하면 2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정수 a의, 이거 뭐 이리로? 왜 최소값이 나오지? 아, 작거나 같다고 하고. 크거나 같지, 그지?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작거나 같아. 이게 A 최대 값이 나오네. 이거 최소 값이 나오네. 자, 다시 한번 할게. 자, 위에 부등식 풀면, 3-2X가 2A. 그럼 2x는 3-2. 양변을 2를 나눠버리면 2분의 3-2. 자, x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 그죠? x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자, 밑에 거 정리하면 2x가 6보다 작으니까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자, 요거를, 해를 갖도록 했네. 해를 갖도록 하라 했지, 그죠? 아까 모르고 안 갖도록 했다. 자, x가 3보다 작다야. 요거는 이제 그대로 하면 되죠. 근데 x가 요거보다 크다야. 요거 다시 쓸게. x가 2분의 3-2a보다는 크다지, 이렇게. 뭐보다 크다야. 크다인데 해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오면 없는 거는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지? 이렇게 오면 해가 갖는 거는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요수가 여기 오면 당연한 말이에요. 그지? 그럼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알겠지? 2분의 3-2a가 3보다는 일단 왼쪽에 있는 게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요렇게 해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요 수가 3이 돼버리면 돼, 안 돼? 그럼 해가 없잖아. 3보다 작다고 3보다 크, 여기 3이래 봐.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잖아. 여기 3이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건 x가 3보다 작다지. 자, 파란색은 x가 3보다 작다 그렇잖아. 그 다음 녹색은 여기 3이 되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잖아.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잖아. 여기 3이 되면 없단 말이야. 3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요소는 3이 되면 여기 등호가 붙으면 안 돼. 그래서 곱하면 이게 6. 그럼 2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네. 자, 그러면 요거보다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 제일 큰, 제일 작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계속 같은 문제들이에요. 이게 한 문제 이해 안 되면 다 못 풀어, 이거. 다 못 풀고, 그 다음에. 계속 해야 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등식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함수 쪽 넘어가거나 하면 그 경계 찾는 부분에 계속 써야 돼. 1차식은 별, 절대값은, 자, 절대값은 전에 했지. 작다지, 작다. 자, 작다 하는 거는 2x-4는 요수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자, 작다는 원점에서부터 6이 되는 그 거리가 작은 건 여기잖아, 여기. 그지? 크면 이쪽이 큰 거고.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했잖아, 거리. 그럼 2x가 되고, 마이너스 2. 요거는 10. 그럼 x는 마이너스 1에서 5.
밑에 거 마찬가지고. 자, 밑에 것도 풀 때, 요렇게 하라, 있지. 5 빼기 3x나 3x 빼기 5는 같은 수잖아, 그지? 그래서 볼 때 미리 요렇게 보라. 그래서 3x 빼기 5가 나이나 7에서 7이다. 요렇게 보는 게 좋아. 양변에 5를 더하고 3을 나눠줍니다. 자, 이건 크다니까. 크다니까 2x-a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2x-a가 4보다는 크다. 그럼 이건 2x가 a-4고 x는 2분의 a-4. 이건 2x가 a 플러스 4가 되고 x는 2분의 a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것이 b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그럼 이게 b가 되겠네요. b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게 3이 돼요. 그럼 여기서 a 찾고 여기서 b 찾고. 자, 요거는 x가 2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갈렸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뜻을 잘 봐. 원점이 있고, 거리가 1이 되는 점이 있고, 거리가 3이 되는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리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거리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는 여기하고 여기잖아. 이해되나? 거리가 1보다는 더 멀고 3보다는 더 가까운 것이 바로 요 부분. 자, 그래서 x-2라는 요수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또는 x-2가 1에서 3이다.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게 좋다. 요걸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풀려고 하지 마. 됐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봐.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여기도 x가 있단 말이야. 자, 이때는 이걸 풀어줘야 돼.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x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자, 1보다 클 때는 요 절대값은 그냥 x-1과 같다 있지. 3x-1. 그럼 넘어가면 2x가 0보다 크니까 x는 0보다 크네. 0보다도 크고 1보다도 크지. 연립하는 거니까. 0보다도 크고 1보다도 크니까 1보다 크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는 x가 1보다 크다. 요게. 자, 두 번째 식은 1보다 작을 때야. 1보다 작을 때 요게 음수잖아,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데 요게 3x 마이너스. 넘어가면 4x가 되고 2가 되네. 그럼 x는 2분의 1보다 크네, 그지? x는 2분의 1보다는 커야 돼.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이 부분이. 그럼 이쪽에서 나오는 해는 x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근데 여기 또 1보다 크거나 같네, 그지? 2분의 1부터 1까지. 근데 1보다 또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이거를 다 합치니까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다르다. 아, 연결되는 부분 항상 연결식이 돼. 요거 또는 요게 답인데, 그지? 요거 또는 요건데, 연결이 돼버리니까, 연결될 땐 연결된 요거를 답으로 쓰지. 그래서 절대 값이 있는 거는 그냥 절대 값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 값이 있는 건 절대 값을 푼다, 이렇게. 자, 또 이야기한다. 요런 거 이렇게 보면 헷갈려, 오히려. 그래서 항상 이거는 2에 x 빼기를 요렇게 고쳐버려. 요렇게 보는 건 요게 보기가 쉽다. 알겠지? 절대값이 요렇게 돼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고쳐버려. 그럼 그게 보기가 편하니까. 자, 이제는 절대값이 두 개 붙어 있는 거. 자, 다시 한번 한다. 자, 루트가 이런데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항상 요렇게 풀어야 돼. 요렇게. 그냥 A서만 돼. A서만 되고 항상 절대값 A 이렇게. 그럼 절대값 3-X 이렇게 쓰지 마라 있지. 이렇게 써라 있다. 이렇게. 0되는 게 지금 두 개지.
0 되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야 돼.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그래서 이쪽 범위랑 이쪽 범위랑 이쪽 범위로 갈라줘야 돼. 자, x가 먼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x가 3보다 큰. 요 범위를 나눠서 쓴다고 합니다. 요수 중에서 만족되는 걸 찾는 거예요. 요수 중에서.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절대가 풀어야 돼. 마이너스 2 같은 거 하나 집어넣으라 했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는 음수. 여기 마이너스 2를 지금 이것도 음수. 자, 음수니까 풀 때 마이너스 x 빼기 3. 이것도 마이너스 x 더하기 1. 요놈이 9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9. 그 마이너스 3x가 8.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게 답이 아니고 요런 수 중에서 있다. 그지? 그럼 연립해야 됩니다. 다시 연립하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커야 되고, 자,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요 범위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x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요런 수 중에 이제 있는가 또 알아봅니다. 자, 요런 수는 예를 들면 0이 있네. 0. 자, 0을 집어넣어봐. 음수. 요거는 양수네. 그지? 그러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빼기 3. 양수니까 그대로 x 더하기 1. 요놈이 9가 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 2x 플러스 2가 9가 돼서 x만 남습니다. 4가 돼. 자, 4보다 작은 게 답이 아니고 4보다 작은 수 중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수는. 아, 3은 빠졌지. 자, 위에 거 먼저 할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수 중에서 4보다 작아야 돼. 그럼 요 범위지.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제 세 번째, x는 3보다 클 때야. 자, 3보다 크면 4 같은 거 집어넣어봐. 요것도 양수, 양수. 자, 양수니까 그대로 x 빼기 3. 양수니까 그대로 x 더하기 1. 요놈이 9가 됩니다. 그럼 x 빼기 3, 2x 플러스 2. 요놈이 9가 되고, 다시 3x가 10이 돼서 x는 3분의 10이 됩니다. 자, 3분의 10보다는 커야 돼. 그 다음에 3보다도 커야 돼. 3보다도 커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요거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식에서는 x가 3분의 10보다는 크면 돼. 그럼 요렇게 또는 요렇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연결되는 게 보이지? 마이너스 1에서 연결되는 게 보인다, 그지? 자, 그래서 답이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또는 x는 3분의 10보다는 크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 절대값을 풀어야 돼. 절대값 봐라. 절대값이 한 개 있다 해봐. 예를 들면 x 마이너스 1이 뭐 2x다 해도 이걸 이걸 푼다 해봐. 이건 요 절대값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0 되는 게 1밖에 없지. 그 1만 딱 기준을 잡으면 요 범위가 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0 되는 게 바로 두 개나 있잖아. 두 개.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하고 1을 기준으로 갈라야 돼. 마이너스 1,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중에 모든 수 중에 이거를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그 중에 요거는 갈라서 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중에 이거를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수 중에 이렇게 갈라서 그런 거야. 갈라서. 자, 지금부터는 x라는 수는 어떤 수만 있느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수들은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이런 수들 중에 만족되는 걸 찾아라 이 말이야.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같은 게 있지. 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여기 음수네. 여기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봐. 이것도 음수잖아. 그지?
절대값 안에 있는 수들은 이런 수들로만 생각할 때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수를 넣더라도 다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니까 이걸 그대로 풀면 안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이너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한 여기 봐야지. 보고 있어.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3보다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5x가 이게 마이너스이니까 이항하면 4가 되네. 그럼 x는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면 되네. 자, 보통 그냥 요 부등식을 풀으라면 이게 답이야, 그제? 근데 우리는 요런 수 중에서만 생각하자 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중에서 만족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요게 마이너스 0, 4, 5분의 4는 요쪽에 있는 거 아니고 요쪽에 있지. 마이너스 5분의 4는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숫자가 더 작으니까. 이거보다 큰 거야, 이렇게. 이때는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안 생기지. 이런 수 중에는 이 식을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이때. 이제 없으니까 됐고, 이제 요 수 중에 찾자. 요 수 중에는 X가 요 사이 있는 수 중에 아무거나 0 같은 게 있네, 그지? 0을 요 집어넣어서 9를 안 내야 돼. 여기 0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네.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수들이 부호를 알아냈잖아. 부호를 알면 자,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뒤에 건 플러스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 그래서 그냥 이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3x 플러스 3. 그럼 여기 x가 여기 5니까 1보다 작은 거야. 1보다 작은 게 답이 아니고, 요수 중에서 그렇단 말이야. 뭐 중에? 요수 중에만 생각하잖아. 우리가 지금 요수 중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이제 1보다 작으면 되네. 요식 만족되는 거야. 1이 여기잖아.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여기지. 두 번째는 나왔네.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이렇게. 요수 중에는 요만큼이 만족되는 거야. 이제 이 수 중에서 찾는 거야. 이제 1보다 큰 수만 생각해야 돼. 지금부터는. 1보다 작은 수 생각하면 안 돼. 1보다 큰 수 중에 이거 만족되는 걸 찾기 때문에 X에 2를 넣어봐. 이제는 이것도 양수가 되고 이것도 다 양수가 돼버리죠. 다 양수니까 이제 그대로 풀면 되지. 2X 빼기 1, 3X 더하기 1. 요게 6이다. 이제 푼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3X 플러스 3이 6이네. 그럼 여기 5X가 되고 5가 돼서 X는 1보다 작네.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서는 1보다 작은 게 없지. 그럼 여기서도 해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만족된 해는 요것만 나타나. 응? 첫 번째 뭐? 아, 맞네. 첫 번째 여기 3이 아니고 6이네, 그지? 6이지, 6. 여기 3이 아니고 여기 6이네. 마이너스 5x,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하하면 플러스 1이 여기 7이 되고, 그 마이너스 5분의 7이 되네. 마이너스 5분의 7이 여기지. 요렇게. 여기 아니고. 그럼 여기서는 동시에 만족되는 게 여기지,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식은 x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첫 번째. 또는, 요렇게. 근데 이 마이너스 1에서 또 연결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게 답. 자, X가 먼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어봐.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건 음수.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음수. 둘 다 음수지? 둘 다 음수니까 그냥이 아니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것도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요놈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4x 마이너스 8. 요게 x 마이너스 1. 그럼 요게 2x고 넘어오면 그냥 x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9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9니까 8이 되네. 요게 답이 아니다, 그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수 중에서 찾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요거 두 개 연립해야 돼.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수 중에 8보다 큰 수는 없다, 그지? 그럼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수. 예를 들면 0 같은 거예요. 0 집어넣어봐. 요거는 양수. 요거는 그대로 음수. 요건 양수니까 2x 플러스 1은 그대로. 음수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면서 x 빼기. 요게 x 마이너스 1. 그럼 요게 2x 플러스 1, 4x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1. 요게 6x네. 그럼 요거 하면 5x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7이니까 올라가면 플러스 7 돼서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5분의 6보다. 요게 답이 아니고 요수 중에서 그렇단 말이야. 그 연립하는 거야, 연립. 5분의 6보다는 커야 돼. 다시 왜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 요수 중에 5분의 6, 1점 얼마니까 여기 있지. 5분의 6보다는 커야 되니까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범위에서 X는 5분의 6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큰 수 중에서 따지는 거예요. 2보다 큰 수, 3 같은 거 집어넣어봐.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 둘 다 양수지. 자, 둘 다 양수니까 2x 플러스는 그대로. 요것도 그대로. 자, 그 놈이 x 마이너스 1. 그럼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게 x 빼기 1이 돼. 그럼 요게 마이너스 2x니까 이왕하면 마이너스 3x. 요게 플러스 9니까 이왕하면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10. 그럼 x는 3분의 10보다 이렇게. 그 3분의 10보다 작네. 3분의 10은 3점 얼마지? 그럼 2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동시에 만족한 요 부분. 그럼 세 번째에서는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0보다는 작은. 요거 또는 요거. 근데 여기서도 2에 또 연결이 되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답은 6분의 5, 5분의 6, 요거보다는 크고 x는 3분의 10, 요거보다는 작다. 봐. 요것도 이렇게 봐야 돼. 절대값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요거 풀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5다. 이렇게 풀지.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절대값 안에 요수가 들어있지. 요만큼이. 그럼 이거 똑같아. 4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게 역시 마이너스 5에서부터 플러스 5까지. 요렇게 푸는 거나 똑같은 말이다, 그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자, 요거 연립. 요건 x 빼기 3의 절대값이 9보다 작거나 같네. 그리고 연립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요거 풀면 x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봐.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이건 항상이지, 항상. 이건 항상 성립이야. 그러니까 요식 성립하는 범위만 찾아주면 되잖아. 이러지. 요거는 무조건 성립되어 있으니까 이거 푸는 게 아니고,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무슨 수를 넣으니까 항상 크잖아, 이거는. 그래서 요식만 성립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요식이 x-3이 다시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9가 돼서, x는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6에서 12가 됐다. 알겠지? 항상 요런 거는 요렇게 바로 풀 줄 알아야 돼.